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3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현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해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반응 엄청 좋았잖아요. 아유, 반응 좋았습니다. 그 특히 그 캡틴 큐 그 얘기에도 많이 반응을 좀 해주셨는데 네. 캡틴 큐와 함께 거론되는 반드시 이야기되는 양주 하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뭐예요? 나폴레옹이라고. 아, 나폴레옹이라는 양주가 있어요? 네, 캡틴 큐가 이제 네. 뒤통수를 때려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네. 나폴레옹은 누가 둔기로 네, 이마를 때리는 것 같이 굉장히 그 전두엽 부분이 아프다는 얘기가 또 있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많이 안 팔리는 양주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저희가 나폴레옹 얘기를 한번 그렇습니다. 네. 해보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캡틴 큐는 네. 롯데에서 만들었고 네. 나폴레옹은 해태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아 그래요? 네. 유통강제 둘이서 만들었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럼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저기 되는 양주예요? 유통되는 양주예요? 그렇죠. 둘 다 럼주라고 하더라고요. 둘 다 이제 럼주 아주 대중용으로 아주 쌈맛에 이제 양주 우리 느낌을 네. 좀 맛을 보고 싶다 이럴 때 사 먹었던 술이죠. 네. 근데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바로 나폴레옹. 네. 아주 기발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나폴레옹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네. 뜬금없이 웬 나폴레옹이 갑자기 여기서 나오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근대를 만든 여러 가지 뭐 유럽인 이야기 그 주경철 교수님 책에도 보면. 결국 그 해적이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근대를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한번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폴레옹이죠. 네. 왜냐하면 결국 나폴레옹이 뭐 프랑스 대혁명이 없었다면 나폴레옹이 존재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섬에 아주 어떻게 보면 시골뜨기로 태어나가지고 네. 나중에 전 유럽을 호령하는 황제의 자리로 스스로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근대. 내 지위는 내가 스스로 만든다. 이 근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근데 근대랑 황제는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좀 이 모순적이다 이거죠. 네. 사실은 프랑스 대혁명의 자식인데 네. 프랑스 대혁명을 정면으로 배반했다. 어떤 사람들은 네바다이 했다. 예전 말로 소매치기를 했다. 네다바이. 네다바이 알아요? 네다바이가 뭐예요? 뭐 마바리 뭐 이런 식으로. 사투리예요? 아, 아마 네, 일본어 말일 겁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네다바이 하면 뭐라고 정확히 뭐 중간에 가로챘다 뭐 이렇게 보셨대고 네다바이 보통 이제 네다바이라고 이제 예전 분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다바이 네. 네. 근데 이제 결국 뭐 그 참 모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태어난 것부터 죽는 것까지 이 생애 모두가 이야기거리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나폴레옹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어떤 모순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 부조화되고 네. 이런 것들이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대표적인 인물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광님한테 그때 들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주워들은 네. 이야기인지는 기억이 정확하지 네. 않은데 얼핏 듣기로는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나폴레옹 하면 되게 위대한 뭐 네.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나폴레옹에 대해서 지금 엄청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진 않고 있다고. 아, 나폴레옹에 대해서? 프랑스가 어떻든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어떤 국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들을 가장 유럽에 가장 넓게 투사하고 네. 가장 멀리 투사한 결국 그 일종의 군주, 네. 장군이 결국 나폴레옹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책을 뭐 제가 프랑스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이 이제 나폴레옹. 그 프랭크 맥클린이라고 영국의 역사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요. 네. 이 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나폴레옹은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 국민의 아주 역사적 상징으로 여전히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죠. 네. 야, 나폴레옹 저 책 두께만 봐도 네. 오늘 우리 오펜하이머 이후에 진짜 네. 저렇게 두꺼운 책은 네. 오랜만이네요. 네. 네. 근데 다만 그래도 좀 희망적이라고 한다면 나폴레옹은 그래도 우리가 다 알긴 알잖아. 그쵸. 그 저 인물이 네. 누군지. 물론 이제 오늘 모르는 얘기도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나폴레옹 하면 아주 어색한 분은 아니라. 그렇죠. 뭐 또 위로가 좀 됩니다. 네, 나폴레옹은 뭐 우리 어떤 현대사하고도 아주 깊숙한 관련을 맺고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1960년, 아 61년이죠. 5.16 군사 쿠데타 같은 경우도 네. 그 쿠데타를 주동했던 박정희, 김종필 이런 양반들이 기본적으로 나폴레옹을 아주 숭배했거든요. 특히 이제 박정희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에 대해서
본인처럼 키도 작고 그러면서 군인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권력을 황제. 지었다. 네, 네. 황제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아주 그 좋아했다고 하죠. 네. 나폴레옹 오늘 한번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잘 모르셨다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나폴레옹 하면 딱 생각나는 건 뭐예요? 우리 정민현은? 저는 그냥 프랑스 하면 나폴레옹 제일 먼저 생각나고 그 부인 누구죠? 조세핀? 네. 네. 그 여자? 그 여자랑 키가 작다? 키가 작은 남자였다? 일단 그 정도? 그 정도. 나폴레옹 하면 저는 그 백마 하얀 말 네, 하얀 말 타고 앞에를 앞에 앞발을 들고 있어 항상 나폴레옹 나폴레옹 그림 보면 항상. 여기죠 아 맞습니다 이거 진짜 나 이런 모습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앞발을 들고 있고 그다음에 나폴레옹이 항상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어 손가락으로 그 이미지 하나랑 아까 조세핀의 그 겨드랑이 냄새를 좋아했다 아 겨드랑이 냄새를 좋아했대요 앞내 뭐 엄청 좋아했다 그러던데. 아주 조세핀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면서 씻지 말고 기다려라 뭐 이런 이야기라도 유명하죠. 전쟁 전투 끝나고 나면 씻지 말고 먼저 보내갖고 야 저기 우리 집사람한테 씻지 말라고 꼭 얘기해 이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안 씻으셨다는 뭐 얘기를 저는 얼핏 들었는데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이 근데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사실은 이제 그 나폴레옹이 아주 머리가 좋은 일종의 독재자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림의 중요성, 시각 매체를 대중 선전에 활용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사실 그림을 이 2차 이탈리아 전쟁 1800년에 이탈리아 원정을 떠나가지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갈 때 이렇게 눈 덮인 고개를 넘어갔다 이렇게 백마를 타고 멋있게 갔다는데 이건 아니고요. 사실 노새를 타고 고갯길을 간 건데. 아 저희 백마 안 탔어요. 백마 안 탔습니다. 근데 이렇게 멋있잖아요. 김정은이야 뭐야. 저 거의 유니콘 수준이에요. 저 그렇죠. 백마는. 근데 그 이후에 이런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에서 다 흉내내는 거죠. 이런 멋있는 말을 탄 위대한 장군. 장군하면 백마를 타야 된단 말이죠.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네네네. 그런 이미지를 잘 활용했던.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린 사람이 다비드라는 유명한 화가인데, 이 뭐 다비드 같은 경우가 이런 나폴레옹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나폴레옹을 우상하는 그림들도 많이 그렸고, 또 다비드의 제자인 앵그르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그리고, 이 그림들을 아주 우상화 작업에 잘 활용했던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폴레옹 이야기를 그럼 프랑스 역사를 또 한번 이렇게 쫙 훑어주시는 건가요? 뭐 하다 보면 뭐 하다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다. 대략 그 나폴레옹이 언제적 사람이죠? 한 18세기 19세기인가요? 네, 나폴레옹은 이제 1769년 8월 15일 태어나가지고 광복절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망한 것은 1821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사망했습니다. 아 1800? 21년 5월 5일 사망. 광복절에 태어나서 어린이날 섬에서 태어나서 섬에서 죽었습니다.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참 그게 나폴레옹은 이 참 섬하고 아주 관련이 깊죠. 태어난 것은 코르시카고 그리고 처음에 나폴레옹이 이제 그 전쟁에서 져가지고 일종의 엘바 섬에 결국은 막 일종의 유배가 된 거죠. 유배죠. 엘바 섬의 군주긴 하지만 일종의 유배가 됐다가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결국은 최종 유배를 떠나가지고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 나폴레옹을 죽인 것은 영국이라는 섬나라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에 네 개의 섬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영국이라는 섬나라가 죽였다고요? 영국에서 결국 영국의 관할이었잖아요. 세인트 헬레나가 영국 해군의 관할이니까 거기서 이제 결국은 그 감시를 받고 하다가 결국은 사망한 것이죠. 그래요? 좋습니다. 하여튼 뭐 태어난 곳 코르시카, 사망한 곳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나서 섬에서 사망한 나폴레옹. 일단 뭐 어린 시절 얘기부터 갑니까? 그렇죠. 나폴레옹이 근데 이게 참 아주 기묘한 인연이 있는 게 1869년에 태어났잖아요. 1769년. 1769년에. 네. 근데 문제는 사실 코르시카가 지금 지도를 보면 이탈리아에 엄청 가깝거든요. 코르시카가 어디 쪽이에요 그러면은? 지중해 있는 프랑스의 남부 쪽이에요? 남부 이제 지중해 있죠. 그렇죠. 근데 이탈리아에 아주 가까운데 본래 제노바 우리 항구 도시 제노아 제노바 공국이 다스리던 섬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독립 운동하고 여러 가지 귀찮게 하니까 1868년에 프랑스에 이제 넘겨버린 거예요. 양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계속해서 그 제노아에 있었다면 이 사람이 프랑스에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프랑스의 황제가 되지도 않았겠죠. 네. 근데 태어나기 1년 전에 코르시카가 프랑스로 양도되는 바람에
결국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고 프랑스의 군인이 될 수 있던 거죠. 어.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묘한 인연 아닌가. 네네. 이런 우연이 작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지도를 좀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러네요. 네. 거의 뭐 이탈리아 쪽에 많이 붙어 있는. 네, 그러니까 코르시카 같은 경우도 아주 큰 섬이거든요. 우리나라 네. 제주도에 한 4배쯤 돼요. 뭐 지금도 인구는 한 30만 5만밖에 안 되는데 네. 지중해에서도 한 4번째로 크고 그렇게 적지는 않은 섬인데 이 섬에서 이제 그 나폴레옹의 어머니 아버지 쪽이 이 조상들이 한 16세기 초에 정착을 했다고 그래요. 나폴레옹 네. 태어나기 한 그러니까 한 250년 전에 정착을 해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다 이제 사실은 북의 목에 모두 이탈리아계인 거죠. 그럼 부모님 뭐 하셨어요? 그 아버지는 일종의 법률가, 좀 하급 법률 관리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쪽에 속했고 네. 엄마 쪽은 대대로 군인 집안인데. 나름 뭐 그래도 그 코르시카에서는 나름의 귀족 작은 귀족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가 그 코르시카가 이제 나름 독립투쟁을 했는데 네. 독립투쟁할 때 이제 코르시카 파올리라고 코르시카 독립을 이끈 사람한테 붙어 있다가 네. 아무래도 이게 형세가 여의치 않으니까 프랑스 쪽에 싹 붙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기특하다고 이제 군주 나라와 귀족 자기를 하나 준 거죠. 네, 네, 네. 이 귀족 자기를 받았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나중에 프랑스 군사학교 입학할 수 있었거든요. 귀족 자기가 없는 아이들은 프랑스 군사학교 입학이 안 되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나름 작은 자기라도 받았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가능한 거죠. 이것도 다 우연인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 엄마 다 이탈리아계이지만 네. 프랑스 국적인 그렇죠. 부모님 만나서 작은 뭐 작은 귀족 자격으로 네. 네. 그래서 군인 학교를 가게 된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성격은 아주 쾌활하고 매력적인데 네. 좀 색을 좀 밝히는 스타일이고. 정말 이렇게 된 소리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색을 좀 밝혔다고요? 네. 근데 색을 밝혔다. 근데 엄마도 이거 녹음 다시 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엄마도 밝혔어요? 근데 엄마 같은 경우도 엄마가 이제 레티치아라고 불렀는데 엄마 같은 경우도 아주 엄마는 그 시대 여자의 가장 큰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죠? 아이를 잘 낳는 거. 그 시대는 아이를 잘 낳는 게 가장 큰 미덕이니까 네. 아버지와의 사이에 13명을 낳아가지고 8명을 건사했으니까 13명을 낳았어요? 낳아서 8명을 건사했죠. 이 중에 셋은 난 그 아빠 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그 중에 한 명은 사실은 좀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아 그래요? 그 섬에 프랑스 종독으로 온 사람하고 섬신이 네. 있어가지고 그 아들 루이라는 아들은 아무래도 형제들하고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너무 모든 게 달라가지고 그 가능성이 있고 나폴레옹은 항상 엄마를 의심하면 안 되지만 엄마를 의심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 나폴레옹의 평생을 좌우했다고 이 맥클런은 이 책에서 보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내면 심리는 결국 엄마라든지 엄마의 부정이라든지 그 엄마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어릴 때의 어떤 관계 속에서 결국 평생이 결정됐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나도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라만 해. 야, 13명. 어쩔 수 없이. 13명. 뭐, 대단하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결혼 생활은 1764년에 결혼했는데 아버지 18, 엄마 14살에 결혼했거든요. 뭐 그 당시는 이제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신 게 1785년이니까 결혼 생활은 결국 한 20 한 1년? 그 21년 정도 채 안 됐는데 그동안에 쉼없이 나오셨네. 그렇죠. 13을 낳았으니까. 거의 낳고 몸 회복하자마자 또 임신하시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코르시카 섬이라는 데가 네. 좀 상당히 좀 특이한 동네다 이거죠. 어떤 여기서 면에서요? 보면. 그러니까 코르시카가 당시에 그 말투가 코르시카를 갔다 왔던 주경철 교수 이야기는 프랑스 말하고 이태리 말 중간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말을 이제 주경철 교수는 프랑스 유학을 해서 박사를 받았으니까 근데 네. 자기가 가도 프랑스 말 잘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좀 심하다는 거죠. 예전 제주도처럼 그런 느낌. 네, 네. 한국말이지만 잘 이해 안 되는 말들이 상당히 많은.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독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제왕의식이 강한 동네가 되다 보니까 네네. 나폴레옹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그 독립 투쟁을 하다가 프랑스 군대에 쫓기고 이래가지고 나폴레옹을 뱃속에 하는 채로 피신을 떠나기도 했거든요. 피난을 떠나기도.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뱃속에서부터 투쟁, 음모, 뭐 패배, 저항, 배신 이런 말들을 아주 익숙하게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나폴레옹이 아주 존경한 사람이 우리 예전에 루소. 루소. 루소를 다뤘군요. 네. 근데 나폴레옹이 아주 존경했는데 네. 루소가 이 코르시카 사람들이 독립하겠다고 이 헌법 초안을 마련해 달라고 이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 격려를 해주면서 이 지중해 작은 섬이 앞으로 유럽을 깜짝 놀라게 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네. 실제로 나폴레옹으로 깜짝 놀라게 한 거죠. 그런 것도 좀 있고 네. 이 하여튼 코르시카가 가지고 있는 게 아주 그 당시에 뭐 나폴레옹이 물론 9살, 10살 돼가지고는 그 섬에서 떠나가지고 프랑스 본토에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그 섬의 원시적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주 그런가 뭐 있잖습니까 짐승을 도축을 해가지고 그 짐승의 어떤 냄새 고기 이런 냄새에다가 가죽을 말린다고 그런 냄새에다가 그런 뭐 원초적인 어떤 뭔가 그 피 네. 뭐 격렬함 투쟁 이런 것들이 들끓 야성의 느낌 이렇게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이 모자랐대요. 섬에서 원래 뭐 물이 풍요하진 않습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나중에 뭐 평생에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모자란 물에 대한 어떤 보상, 예, 보상 욕구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보다 코르시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피의 복수라고 하죠. 피의 복수. 네. 이건 뭐예요? 여기서는 만약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척에게 나쁜 짓을 한다 이렇게 하면 칠대를 내려가면서까지 복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칠대까지 내려가면서까지. 약간 약간 그 이탈리아 쪽 마피아 쪽. 그러니까 그 지중해 그 예, 그거 생각하시면 그런 정서가 예, 있는 모양이네요. 벤데타라고 부르는데 복수 어떤 원칙. 이런 벤데타가 것도, 복수예요. 예, 벤데타라고 예전에 얘기하면. 왜 영화 V4 벤데타 얘기했죠. 아, 그 리벤지 뭐 이런 단어도 아마 그럼 거기서 좀 벤전스, 모양이네. 벤전스죠. 복수. 그렇죠. 벤지. 네. 아, 벤데타 네. 정서가 좀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쪽에서는 특히나 시칠리아에도 우리가 그 마피아라는 게 피해 복수 이런 걸 뜻한다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지배자들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 네. 지난 시간에 해적도 말씀했습니다. 해적도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섬삼들 사이에서 아주 배타적인 분위기 형성되고 우리끼리 딱 뭉쳐야 되고 절대 외부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아주 폐쇄적이고 네네. 우리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 이 자치 스스로 자결 이런 전통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나폴레옹의 생애에서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네. 그런 오히려 뭐 이 나폴레옹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런 혼란들이 덜 끓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나중에 그 수많은 야심가들이 있고 프랑스 혁명에서 한번 한몫 잡아보겠다고 온갖 사람들이 다 뛰어들었는데 결국 나폴레옹이 최종 승리자가 됐던 거는 이 바로 나폴레옹이 코르시카에서 어릴 때부터 익숙해 있었다 이거죠. 이 난장판에 이런 환경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환경이 딱 펼쳐지니까 잽싸게 기회를 독수리처럼 포착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네, 아, 그런 일리가 있네. 그런 아주 그 네. 혼돈의 시대에 그렇죠. 혼돈에서 자란 나폴레옹이 최적의 인물이었다. 그렇죠. 이 네. 혼란 속에서 가장 익숙한 사람이는 거죠. 우리 예전에 뭐 중국 역사에 보면. 그 한 나라를 그 결국 세운 유방, 네. 유방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진나라, 그 진나라가 만들어졌지만 그 아주 혼란스러웠을 때 결국은 어릴 때부터 무례한이잖아요. 예지 범절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 이익을 관찰하는데 익숙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결국 최종 승자가 될 수 있거든요. 도덕이나 예의 범절 염치는 저 던져버리고 오로지 네. 승리하는 것이 최고다. 이런 사람도 유리하거든요. 뭐 나폴레옹도 정확히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승리 지상주의자 되니까. 네. 나폴레옹이 어릴 때 그래서 뭐 사고를 많이 쳤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하고 그래도 형들이 회고록을 잘 남겨가지고 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나폴레옹 엄마는 그 옛날에 참 장수를 했거든요. 86대 돌아갔으니까. 애 13 낳고. 네. 우와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죽고 나서 15년 더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단하시다. 또 이 나폴레옹의 아버지는 일찍 이제 나폴레옹 열렸어요. 위암으로 죽었지만. 나폴레옹의 여자 형제들은 전부 다 아버지 쪽을 닮아가 일찍 죽었고 나폴레옹을 뺀 나머지 남자 형제들은 전부 다 장수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고록이 있으니까 나폴레옹의 네. 어린 시절 자료가 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데 보면 어린 시절에 결국 남달랐다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엄마의 회고록에는 네. 자 놀이방에 벽에 그림 그리라고 물감을 줬는데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인형을 그리는데 나폴레옹은 뭘 그렸을까요? 칼. 칼보다는 사람을 그리면 뭘 그릴까요? 사람을 그리면 뭐가지? 성기? 성기? 어린 나이에? 군인을 그렸다는 거죠. 야, 이 뻔한
질문에 이렇게 우리 엉뚱한 대답을 하니. 그게 우리의 매력이야. 뻔한 질문에 아니, 뻔하게 대답하지 않는 군인 거. 군인 학교 갔으면 당연히 군인을 그렸겠지. 아니 군인 말고 어릴 때. 아주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릴 시절에. 때부터 그런 걸 동경했다는 그렇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달랐다는 거죠.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는데. 성기는 좀. 성기 진짜 좀 너무하다. 변태냐. 애들이 그때 관심이 많아 한참 보면. 아, 그 일본에 그런 군인이 있었죠. 만주사변을 계획했던 일본의 유명한 그 그 저기 유명한 군인이 있는데 네. 그 참모였던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림 그리라니까 네. 예쁜 그림을 그리라니까 갑자기 자기 고추 그림을 딱 그려가 예쁜 내 고추 해가지고 그림을 제출해서 깜짝 놀라겠다는데 아주 유명한 일본의 군인인데 네. 그런 단어는 하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 어릴 때 그렇죠. 그럼 병정 이런 걸 좋아하고 형의 해고에 하면 이제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자 오늘은 우리 병정놀이 한다. 로마 군대, 카르타고 군대. 근데 이제 형은 로마 군대, 나폴레옹 너는 카르타고 군대였는데 나는 이기는 편해야 된다고 선생님을 졸라가지고 결국 자기가 로마 군대를 하더라 이거죠. 자기는 항상 이기는 편을 해야 된다 이거죠. 어릴 때부터 좀 계속 남달랐다 이거죠. 승리에 대한. 네. 네. 근데 결국 엄마하고 관계가 아주 이게 재미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엄마의 해고록에 따르면 나폴레옹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거짓말 못하고 뭐 이런 성격 아니고? 아, 네. 그래서 이 엄마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네. 엄마는 이건 음악이 켜야 된다 해가지고 아유. 어릴 때부터 밤을 때리고 주먹을 날리고 채찍을 들고 채찍을 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엄마가 음악을 했는데 아유. 근데 나폴레옹 특징이 아무리 채찍을 맞아도 울음을 터뜨리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무리 내가 맞아도 울음을 안 터뜨리고 그래서 엄마를 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데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 그래요? 엄마를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맞았으면은 엄마를 사랑하지는 않는데요. 네. 애들이 보통 엄마 많이 따랐을 텐데 나폴레옹은 별로 안 그랬던 모양이죠. 또 이 엄마의 특징이 엄마가 이제 엄마 레티치아가 원칙하면서 원칙 이제 자기만의 원칙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요랬다 저랬다 좀 바꾸기도 하고 또 엄마의 특징이 옷을 좋아했거든요. 외양을 중시해가지고 애들은 굶어가지고 잠을 자든 말든 내 옷을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지. 남한테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마 찔리니까. 아들이 아주 대성하겠어. 나폴레옹을 만들 거야. 한국판 네. 나폴레옹. 그러니까 뭐 애들이 굶고 자는 것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옷을 위해서 끼니는 걸을 수 있다 이런 주의자였다는 거죠. 널 이제 레티치아라고 부를게. 정 레티치아. 네. 엄마가 아주 네, 엄마가 좋아했군요. 아, 그래서 엄마가 이제 외향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제 그 뭔가 사람들 앞에서 좀 품위 있게 보이고 좀 있어 보이는 걸 중요시하는 네. 거죠. 근데 아버지는 또 결국 뭐 아버지는 맨날 좀 허랑하게 살았지만 네. 아버지 아까 법률 좀 하이 뭐 네. 배석 판사 이런 것도 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소송이 특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소송을 하냐면 그 당시 이제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레티치아 자기 이제 부인하고 결혼할 때 뭐 그게 어느 정도 금액 이상 돼야 되는데 내가 좀 따져보니까 지금 그 금액보다 부족해. 갖고 온 자산이 떨어진다 이거죠. 네. 그래서 당시 살고 있는 레티치아의 할아버지를 상대로 그러니까 소송을 해요? 소송을 건 거예요. 네. 자기 와이프의 친정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처조부를 상대로. 아니, 여기 완전 막장 집안이구만. 가서 좀 달라고 하지 그러면 소송을 해. 그래서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물건을 경매를 붙인 거죠. 네. 무슨 물건이 나왔냐면 세수대야 이런 거 있죠. 네. 세수대야라든지 낡고 못 쓴 총 이런 거. 그러니까 레티치아 입장에서 뭔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이 자기 체면을 중요시하는데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나와 집안의 명예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네. 격분하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좀 허랑했는데 근데 이제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엄마가 자꾸 아버지 어디 가서 술 먹고 노는지 감시를 시킨 거예요. 나폴레옹 시킨 나폴레옹 시킨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너무 싫은 좋아하니까 거예요. 그렇죠. 걱정되는 거죠. 누구 만나는지 어떤 여자 만나는지 아빠 밖에서 나폴레옹도 드시고 계신데요. 양주 먹고 있다고 꼬질르고 그러니까 엄마도 좀 재미가 없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섬에 어떤 프랑스 군사 총독이 새로 왔거든요. 마르베프 백작이라고. 이 백작이 이제 이 레티치아한테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아버지는 이 백작이 무슨 코르시카 섬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중앙에 파견을 시킨 거예요. 네. 2년간 보내버린 거죠. 2년간 자리 나폴레옹의 아빠를 네, 저 본토로 보내버린 거죠.
주말부부처럼 돼버렸네. 주말부부 아니 여기는 서민이니까 연말부부 연말부부 여기는 뭐 1년 2년 2년간은 안 왔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때 결국 루이가 아무래도 거기서 나은지 않았냐. 나폴레옹 항상 그 그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콤플렉스가 있었던 거죠. 근데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큰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욕구 아주 강했대요. 몇째였어요, 나폴레옹이? 둘째인데 이 차남인데 그 큰형인 조제프가 자기보다 한 살 많거든요. 네. 근데 항상 자기가 본래 이제 나폴레옹 엄마 아버지가 결혼하자마자 큰 애를 낳았는데 그리고 그 애 이름을 나폴레옹이라 붙여줬는데 걔가 낳자마자 얼마 안 돼 죽었대요. 네. 그 나폴레옹은 항상 내가 그거야 이거지. 아. 내가 상징적인 장자다 내가. 그래서 큰형을 그렇게 미워했다기보다 이게 뭔가 묘한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큰형을 항상 좀 막 밀어내려고 하고 그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죠. 그런 욕구 아주 강했다는 거야. 네. 사실은 내가 첫째야. 이런 욕구 아주 강했다고. 리더의 어떤 그 리더로 가는 욕심이 굉장히 좀 컸던 사람이군요. 그렇죠. 무조건 그러니, 내가 대장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큰형이 엄마 아버지하고 사랑 경쟁에서 가장 큰 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나중에 결국 나폴레옹이 전쟁을 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의 목숨, 수백만 명의 사람의 목숨을 아껴 만든 가장 큰 어떤 최초의 어떤 컴플렉스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니냐. 그 형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내가 지금 첫째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다른 걸로 풀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그쪽으로 발현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심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어린 시절에 네. 항상 형을 많이 의식하면서 그렇죠. 자랐던 나폴레옹 아저씨.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 결국 나중에도 말이 나오지만 아버지는 또 쾌락과 사치 이런 거 좋아하고 도박 이런 거 좋아하니까 참 그런 아버지도 경멸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동시에 또 아버지가 예전에 그래도 독립투쟁도 하고 아 이건 또 잘한 것이었고 그 아버지에 대한 것도 좀 복합적인 감정이 있고 근데 엄마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결국은 이 엄마하고 그 바르베프 백작과의 관계가 뭔가 의심을 하는데 자기 맨정신으로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여성에 대한 어떤 혐오감으로 나타난 거 아니냐. 여성 혐오였어요? 네. 여성 혐오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 결국 나중에 보면 네. 나폴레옹이 여자를 유혹할 때 있잖아요. 쓰는 방식이 꼭 여자의 어떤 옷에다가 커피를 쏟아버려요. 오? 커피를 쏟아갖고 오, 이게 좀 옷을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방을 데려가서 두 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고 커피를 탁 쏟아버려요. 근데 본래 그게 아주 호남아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래 여성 혐오자들이 여자를 꼬시고 싶을 때 아니면 여자에 대한 어떤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할 때 그런 식의 여성의 가장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게 옷이잖아요. 그렇죠. 거잖아요. 옷을 망친다든지 아니면 얼굴을 훼손하거든요. 나쁜 남자들이 그런 것들에 다 있다는 거죠. 그게 실제 여성 혐오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죠. 아마 저 커피 같은 것도 네. 그렇겠습니다만 만약에 커피가 아닌 뭘 쏟아? 흑마늘 쏟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다. 다시 좋은. 편지. 네. 네. 냄새 안 빠져. 흑마늘 냄새 안 빠져. 끝나겠다. 네. 안 되겠다. 예, 네, 계속 가시죠. 네, 네. 근데 뭐 사실 나폴레옹은 커피를 무지무지 좋아했다고 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거의 매 시간마다 한 잔씩 커피를 마셨다고 하죠. 아, 그 나폴레옹 나와야지. 네, 죽기 나와야지. 전에 마지막 소원이 나에게 커피 한 잔을 다오. 근데 그 주체의들이 네. 아 지금 커피를 드시면 안 된다고 죽기 전인데 뭘 그런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옆에 시종들이 너무 안타까웠다 저 커피를 드려야 되는데 저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이 커피를 한 잔 못 마시고 저렇게 죽어서야 말이 되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커피를 마셨으면 바로 좋을까요? 바로 1킬로 커피가 나와야죠. 맞습니다. 네. 아 나폴레옹이 만약에 1kg 커피를 알았다면 예, 30분마다 마셨을까? 이 유럽의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아, 맞습니다. 예, 네. 어쩌면 1kg 커피에서 이제 나폴레옹 커피를 하나 만들 법도 하네요. 오, 이제. 괜찮네요. 좀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서 네, 뒤통수 막 이렇게 때려 맞는 느낌 아니고요. 그 나폴레옹 커피라는 브랜드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요? 네, 아, 워낙 좋아하니까. 자, 여튼 네. 나폴레옹부터 사랑했던 1kg 커피 다양한 형태, 다양한 맛으로 네.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죠. 아, 계속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1kg 커피는 근데 진짜 다들 만족도가 좋으세요. 아, 이건 뭐 사서 후회했다는 분이 없으니까. 아유, 너무 다들 좋다고 칭찬 네. 일색입니다. 자, 저희가 밑에 영상 밑에나 아니면 그 팟빵 게시판
공지사항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1kg 네. 커피 꼭 한번 드셔보시면 지금까지의 커피에 아마 많은 배신감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였고요. 네. 자, 그럼 한번 커피 얘기 지나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결국 뭐 우리가 이 책에 이제 제자 프랭크 맥클린 같은 경우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어린 시절의 생활에서 결국 모든 인간은 그 엄마 아버지에게 받는 생물학적이고 심리학적 유산 이거에 저항할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에서 기본형이 기본 틀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폴레옹은 아버지한테서는 아주 매력적인 어떤 성격 그리고 배우의 어떤 자질. 배우? 나폴레옹이 아주 연기를 잘하거든요. 연극 연출 잘하죠. 그러니까 거짓말도 잘한다 그랬잖아요. 나폴레옹은 가문이 슬도 잘해요. 여자한테는 네. 달콤한 말을 속삭이지 않는데 남자는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주 가문이 슬 잘해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제일 큰 자질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 정말 좋다라고 느끼게 하려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같이 있을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나만을 좋아한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나폴레옹이 그것의 최고 1인자거든요. 나폴레옹을 상대한 사람은 누구나 나폴레옹이 내만 믿고 있어. 나폴레옹은 내만 좋아해.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자기 사람을 다 만드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지도자의 가장 큰 자질 중에 하나거든요. 매력적인 그래, 성격. 그래가지고 그 거기서도 남산의 부장들에서도 임자밖에 네, 없다고 맞습니다.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 것들을 잘한다 이거죠. 그렇죠. 아버지한테는 그걸 받은 거죠. 그리고 엄마한테는 뭘 받았냐. 엄마는 어떻든 물론 바로 백작은 좀 바람을 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엄마는 자제력이 있고 워크홀릭 일은 열심히 했단 말이죠. 엄마가 무슨 일을 했는데요? 애 낳는 데 열심히 했어. 아니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출산 홀릭이잖아. 20년 꾸미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그걸 받았고 네. 아니면 그것도 있었겠네요. 그 이미지 중시하는. 아유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인다는 거를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죠. 체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항상 그 어떤 거대한 건축물을 아주 많이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보여주는 이미지 정치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것들도 무관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결국 그 엄마 아버지의 그 성격을 받아가지고 그게 결국 이제 발현이 된 거겠죠. 네. 자, 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제 바르베프 백작이 알려준 거예요. 뭐를요? 나폴레옹을 군사학교로 보낼 수 있다는 걸. 왜냐하면 이제 애를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네. 이게 뭐 돈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코르시카에서 돈 좀 있다고 한들 정보가 없으면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또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 교육이 문제였는데 그 바르베프 백작이 일종의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야 귀족의 자제는 군사학교에 무상으로 교육할 수 있어. 그 아저씨는 하여튼 이 집안에 묘하다. 내연남이면서도 남자들은 다 보내는구만 밖으로. 아빠도 아 그렇네. 나폴레옹 얘도 자꾸 이게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은 게 얘도 야 군사학교 프랑스로 보내. 그렇죠. 장남도 이제 장남은 수도승 비슷한 학교 있죠. 프랑스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서 보낸 게 아니었네요. 엄마 옆에 있는 애들 다 보내는 거야. 프랑스에서 사실 우리 그 스탕달의 소설 적과 흑도 있습니다만 네. 다 야심 많은 젊은이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였거든요. 왜요? 자기 귀족이 아니면 적과 흑 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하나는 이제 그 성직자가 되든지 하나는 군인이 되든지 그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색깔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길로 큰형은 사실 이제 성직자가 되기로 가고 나폴레옹은 군인이 되라고. 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사실 이제 우리 나이로 만으로 10살에 이제 결국 입학한 거죠. 10살이요? 네. 79년에 입학한 거죠. 보통 이때 몇 살 때 이 군사학교에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쯤에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엄마 아버지 품에서 얼마 안 있었던 거 했던 거죠. 그러네. 진짜 애정이 없었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아주 기억이 없는 한 5살 밑으로는 뭐 그냥 그렇다 치고 그렇죠. 네. 해봐야 한 5년이네. 그렇죠. 엄마랑 붙어 있었던 거는. 네네. 그러니까 뭐 요때 이제 우리가 저 프랑스 저 북부 북동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상파뉴 지방. 네. 네. 상파뉴 지방에 이제 군사학교 브리엥 군사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5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때 이 학교는 완전히 지금 보니까 고시원 같이 1인 1실인데 고시원 같아요. 아주 좁은? 예, 길이가 180cm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고시원이 딱 그렇잖아요. 감옥 아닙니까 그냥? 근데 그 귀족들은 여기 안 가죠? 귀족은 나중에 이제 프랑스 파리의 왕립 군사학교 갈 때는 귀족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여기는 이제 귀족은 귀족인데 네, 조금 하층 귀족들이 돼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근데 그런 좁은 방에 1인 1실을 갖췄냐니까. 네. 이 학교에서 동성애가 자꾸 유행을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아. 아이들이 동성애 관행이 자꾸 하니까. 방 조금 넓은. 10살인데? 아니, 이제 10살인데 5년간 이제 성장을 하니까. 예. 그 지금하고 좀 다를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평균 수명이 짧다 보니까 성 어떤 뭐라고 해야 2차 성징이 좀 빨리 났다고도 하잖아요. 지금 우리하고 조금 달랐다라고 네, 하죠. 네,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해도 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나폴레옹은 약간 그쪽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나폴레옹이 나중에 네. 그 나폴레옹이 이제 그 일종의 동성애에 대해서 나름 특히 여성 간의 어떤 동성애를 아주 깜짝 놀라고 혐오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네. 나폴레옹이 나중에 이집트로 군사 원정을 가거든요. 뭐 네. 이집트 침략을 하죠. 근데 이집트에 가가지고 우리 예전에 이집트에 그 오리엔탈리즘 할 때 이집트라는 데가 프랑스 사람들은 일종의 성적 일탈의 땅으로 그리잖아요. 네, 공간으로. 네. 그래서 그때 유명한 이제 그 철학자 그 프랑스의 이제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동성애를 한 번 하면 철학자가 되고 네. 두 번 하는 순간부터는 이거는 이제 정신 이제 변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간 거 아닌가. 그래서 한 번 했다는 이야기 설도 많다 이거죠. 한 번은 철학자니까. 그리고 자기가 존경하는 카이사르라든지 뭐 알렉산드로스도 동성애를 한번 했다니까 네. 자기 존경하니까 나도 한번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는 돌았다고 합니다. 알 수는 없지만 네. 네. 근데 뭐 여기서 사실 나폴레옹은 이제 전향적으로 학교에서 왕따가 되는 거죠. 왜요? 또 없는 집 자식이라고? 또 뭐, 코르시카 그렇죠, 사투리 쓰고 그렇죠. 네. 발음을 잘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뭡니까 이게 좀 이게 또 본인도 이런 스타일들이 처음에 가서 나폴레옹이 나중에 사람을 잘 못 사귀어요. 친구를 정말 못 사귀거든요. 나폴레옹이. 네. 친구를 잘 못 사귀고 사귄 친구한테도 나중에 다 배신당해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좀 그런 사람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과의 사회성도 약하고 이래가지고 왕따가 되는 거죠. 그럼 특히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좀 시골에서 처음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해요. 유리병에 이제 유리잔에 얼음을 물을 같이 넣어주잖아요. 나폴레옹이 얼음이라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오. 얼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코르시카 선생님한테는 좀 덥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 이걸 얼음을 보고 누가 내 병에 유리 집어넣었어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애들이 다 비웃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유 저 존놈 하면서 야유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학교 생활이 예. 그 상태에서 결국 이 나폴레옹이 집착한 것은 오로지 독서. 그 나폴레옹이 또 수학을 아주 잘했다거든요. 수학을? 네. 그 나폴레옹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수학이 국력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나폴레옹이 나중에 이 특기를 살려가지고 포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포병을 하려면 탄도학이. 아, 각재야 되니까. 그렇죠. 궤적을 계산해야 되고 각도를 재고 이 날아가는 함수 계산 잘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나폴레옹이 나중에 이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왕립군사학교 갈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들어갈 수가 없는데 특별히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장학생으로 받아. 특기생으로. 특기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학 특기생으로. 네. 그래서 수학이 국력이다라고 할 만한 거죠. 그 나폴레옹이 언어 감각은 젬병이에요. 외국어는 정말 못 배우고. 근데 또 말과 글은 잘해요. 네. 그러니까 연설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주 잘하거든요. 사람의 완전 감정을 격동시키는 것들 있죠. 네. 딱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그 흔히 말하는 기자의 피라미드 앞에서 전쟁을 할 때 그 피라미드 쿠프왕의 피라미드가 뭐 4,500년 전에 지어진 거잖아요. 딱 연설하는 거예요. 그 군인들 앞에 놓고 제군들 지금 4,000년의 역사가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다. 여기서 승리를 해야 된다. 연설 정말 잘해요. 뭐 나중에 그 엘바로 떠날 때도 자기를 지켜줬던 근위병들 딱 앞에 놓고 내가 계속해서 살아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나와 함께 이 프랑스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용기 있게 싸운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완전히 마음을 들었다 놨다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외국어 배우는 거는 젬병이라고 합니다. 아, 외국어 쪽은 배울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정복자의 특징이죠. 아 그래요? 네. 아, 내 말을 배워야지. 그렇죠. 왜 니네 말을 우리가 배우냐. 그렇죠. 자, 그 와중에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폴레옹이 결국 부친이 네. 1785년에 위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를 좀 나름대로 섬신이 있었던 그 바르베프 백작이 나이가 그 당시 꽤 많았는데 네. 또 18세 처녀와 결혼을 하면서 엄마를 이제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네. 참 힘들어졌는데 마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리 왕립 군사학교 장학생이 되었고 네. 자 그러면서 사실 뭐 아버지 사망하면서 오히려
슬퍼하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뭐 돈은 당장 좀 힘들겠지만 네. 만약 아버지가 살아가지고 계속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정치적 판단을 참 어떻게 보면 잘 못할 수 있고 아주 좀 기회주의자고 잘못 처신하면 내 인생 앞으로 망칠 수 있다 내 경력을. 그러니까 아버지 좀 잘 빨리 돌아가셨어. 내 인생에 장애물이 안 되니까 좋아. 그래요? 안도했다는 거죠. 차, 진짜 오로지 성공 말고는 뭐 네. 돌아보질 않는 사람이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나이가 사실 지금 따져보면 몇 살이냐면 한 10 우리 나이로 16 이 정도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가. 네, 근데도 네. 뭐 개의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확실히.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리 왕립 군사학교를 갔는데 네. 여기서 결국 이제 귀족에 대한 경멸감을 키우는 거죠. 그 여기는 이제 대부분 부유한 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로지 혈통만 가지고 나폴레옹을 경멸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맞서가지고 이 귀족이란 놈들은 국가의 불행이고 바보들이고 유전적 얼간이들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주 서로가 서로를 이제 무시하는 거죠. 네. 근데 결국은 뭐 그 나폴레옹이 앞으로 이제 군대 경력에서 포병을 가게 된 것은 여기서도 아주 수학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니까 이제 결국은 가게 된 거죠. 나중에 뭐 결국 이 나폴레옹이 이런 여러 가지 독서라든지 이런 전쟁 경험 이런 네. 걸 배우면서 사실 우리가 보면 나폴레옹은 막 천재적인 전략가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사실 다 책에서 배운 거거든요. 병법서 같은 거. 네, 그렇죠. 고장,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자 이제 전쟁은 속도가 중요하다, 시간이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전쟁하기 앞서가지고 포격을 먼저 해야 된다. 포격을 해가지고 적의 어떤 저기 중심을 예, 흐트러 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걸 제일 잘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항상 상륙작전이든 무슨 작전이든 전쟁할 때 공중이든 바다든 육상이든 온갖 포격을 퍼붓고 나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여기 나폴레옹의 어떤 전투에서 시작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점령을 하려면 반드시 일단 때리고 그걸 점멸시키고 어느 정도 괴멸시킨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네. 들어가 있는 거죠. 전쟁에선 보급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근데 나폴레옹이 사실은 진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진정한 명장은 보급을 항상 먼저 생각한다. 근데 나폴레옹은 좀 특이해요. 여기서 배운 게 그 군대가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네. 속도가 중요한데 병참을 길게 하면 이걸 맞출 수가 없잖아요. 시간을.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는 항상 뭐 근거리겠습니다만 사흘치 이상의 식량은 휴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현지 조달이 원칙이다 이거죠. 근데 현지 조달하다 보면 약탈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쵸. 물론 나폴레옹이 뭐 하나 어떤 정서를 써줬다고 합니다만 네. 뭐 종이 짝이겠죠. 그래서 그 뭐 이건 아마 역사적으로 정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왜 나폴레옹이 그 캔 깡통. 무슨 캔이요? 통조림. 네. 통조림. 아. 네. 그거 네. 병조림. 네. 처음으로 썼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고. 네, 병조림 기술. 네. 병조림. 네. 그거랑 이제 또 하나가 무게를 가볍게 하고 대신 네. 우리 병사들이 힘을 내야 되니까 네. 그 흙마늘을 그렇게 쌓아갔다는 거예요. 자양강장이 가장 좋은 흙마늘이요. 네. 블랙갈릭이라고 네. 유명합니다. 프랑스. 그래서 올케어 흙마늘. 요거 즙을 또 한번. 드셔보시면 나폴레옹의 힘을 네. 여러분이 또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마늘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그 아린 맛을 많이 이제 없앴고 근데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마늘을 정말 못 먹는 분들이 계시다. 네. 그래서 우리 정민요처럼 진짜 막 보통 마늘 먹으면 막 이렇게 토가 나올 정도다. 아예 안 먹어요 마늘을. 그런 분들께는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해요? 흑마늘을 드시고 나서 네. 영주 은하수 사과를 드시는 걸로 입가심을 하는 걸로. 오 그럼 완전 진짜 건강해지겠다. 그래서 일타쌍피인가요 지금?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새로운 기법이다. 여러분 이게 디졸브가 되나요? 이게 오버레이트 흑마늘 드셨죠? 네. 그러면 네. 은하수 사과 즙으로 이게 입가심을 하시면 아 은하수 사과 또 달콤하잖아요. 맞아요. 네. 아이들도 너무 잘 먹고 그렇습니다. 은하수 사과 갤럭시 애플이죠. 네 여러분. 밀키웨이 여러분 인생의 밀키웨이가 바로 사과 하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영주 은하수 사과도 맛 좋고 건강이 좋은 은하수 사과도 꼭 한번 겪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올케어 흑마늘즙 혹은 은하수 사과 영주 은하수 사과는요 저희 게시판 공지사항 아니면 그 영상 밑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 링크를 다 걸어놨으니까 거기만 한번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케어 흑마늘즙 100%입니다. 네. 의성마늘이고요. 그리고 영주 은하수 사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계속 해주셔야죠.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군사학교를 네. 졸업하면 네. 하고 우리 나이로 우리 나이로는 17, 만 16세 소위로 인간 됩니다. 네? 만 16세 소위로 임관이 됩니다. 와. 소위. 네, 소위가 아. 되는 거죠. 그 장교들 중에 제일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낮은 장교의 어떤 뭐 첫 단추를 깬 거죠. 네. 그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상당히 좀 그래도 나름 절제를 하고 급력적이었다는 게 그 이제 연대로 배속이 되잖아요. 네. 그럼 파리의 군사학교에서 자기 연대를 찾아갈 거 아닙니까 지방에 가면서 아주 유명한 데가 당시 리옹의 사창가가 아주 유명했대요. 근데 유일하게 들르지 않았던 생도가 바로 장교가 나폴레옹이었다. 왜? 아니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요. 감시인보다는 관심은 나중에 많은데 네. 처음에 금욕적이고 그랬다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친구들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따라서 돈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 근데 여성에 대한 경계심은 좀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가장 싫어하는 여성은 고집이 세거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여성.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아주 뭐 바람을 피우고 색을 밝혔지만 네. 나폴레옹은 좀 약간 야한 이야기하는 여자는 엄청 싫었다는 거예요. 여인은 그래도 여성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여인이 야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싫었다. 보수적인 남자였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뭐 좀 모한 좀 유니섹스 이런 느낌 주는 성별이 모한 행동하고 이런 사람은 아주 질색이었고 그러니까 딱 무조건 나폴레옹은 옛날 그대로 조신조신한 여자 그렇죠. 스타일을 원했군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거기를 네. 안 들렀던. 네. 그러니까 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아들레라는 심리학자 그런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결국 타고난 외톨이 성향이 있고 네. 이런 그리고 여러 사람을 사귀는 게 좀 익숙하지 않고 또 여성에 대한 경계심이나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나중에 또 여성을 정복하는 것 이걸로 나타나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키가 작은 전제군주들의 어떤 전형적 특징?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권위주의 성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키 작은 사람이 권력을 추구할 때 아주 네. 권위적이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나폴레옹이다. 아니 나폴레옹은 진짜 키가 정확히 몇이에요? 이 책에서는 168cm로 나옵니다. 168? 네. 그 당시에 작은 키예요? 큰 키예요? 뭐, 보통 나폴레옹 키 근데 작다고 그 당시에도 알고 있는데 뭐 큰 편은 아닌데 네. 그렇다고 완전히 작은 편은 아니고 아, 놀림받을 정도 작은 키는 아니고 네,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놀림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근데 왜 우리 다 작다고 알고 있어요? 그건 영국에서 이제 네. 결국 나폴레옹을 이제 결국 나폴레옹을 아주 이제 반 나폴레옹 캠페인을 전개해야 되잖아요. 네. 영국에 나중에 그런 이야기예요. 나폴레옹은 조제핀이 데려온 딸이 있거든요. 의붓 딸하고 네. 성관계를 가진다라든지 한마디로 인격 인간 말자다, 인간 말종이다 이런 막 캠페인을 하거든요. 반 나폴레옹 캠페인 하면서 또 키도 작은 아주 정말 키 작고 뭐 이런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키 작다, 키 작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실제 그렇지 않은데 예, 영국이 이제 아주 정치적 목표에 따라 가지고 나폴레옹을 아주 이렇게 흑색 소년을 좀 한 거죠. 그렇죠. 일종의 마타도를 한 거죠. 네. 그 사실 뭐 지금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이제 히틀러도 그렇고 무솔리니, 스탈린 스페인의 프랑코, 한국의 박정희 모든 이런 좀 독재자들이 권위주의적인 성격들을 가지는 게 결국 이 보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 다 키가 작아요? 다 작죠. 그런데 별로 권력을 눌려있나? 추구하는 사람들은 키가 작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대체로 네,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를 봐도 그렇고 키 작은 사람들이 권력 욕구가 아주 강하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떤 직종을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그 권력을 가장 행사하기 좋은 직종의 사람들이 키가 작은 경우가 많았죠. 요즘은 좀 다릅니다만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영진 씨는 진짜 권력 욕구가 없겠어요. 그런 걸로 거의 필요가 없거든 그런 권력이.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권력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마. 근데 보통 보면 뭐 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예전에 뭐 저기 여기 뭐 남쪽에 박정희, 북쪽에 또 김정일 같은 경우도 이게 그 김정일 같은 경우는 선친인 김일성에 비해서 키가 자기가 작고 몸집이 왜소하다는 거에서 상당히 컴플렉스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자꾸 은둔하는 걸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대체로 이제 그런 컴플렉스가 사람들로부터 이제 스스로를 좀 격리하기 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죠. 한편으로 좀 약간 왜곡된 권력에 대한 추구 뭐 이런 네. 것들도 갖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과잉 보상이라는 말로 설명하는데 네. 자꾸 이게 과잉 보상의 어떤 욕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이렇게 이제 결국 장교가 되었고, 장교가 되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네. 형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 형은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했죠. 이탈리아에서 이제 법률학 박사를 받아야 되니까. 요즘의 법학 박사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때는 웬만큼 학교 나오면 뭐 그런 박사를 주니까.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결국 나폴레옹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 수입의 대부분을 집에 송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뭐 다른 거 할 일이 없잖아요. 네. 나폴레옹이 옛날에 그랬다고 해요. 이 젊을 때 나폴레옹은 하루에 이제 돈 아낀다고 하루에 한 끼만 먹었대요. 오후 3시에 딱 한 끼만 먹었다. 안 그래도 키도 작은데. 아이고야. 근데 뭐 돈이 뭐 절약해야 되고. 네. 그리고 나폴레옹이 아까 말한 워크홀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하루에 18시간씩 독서를 하거나 일을 했다고 하죠. 잠은 몇 시간 안 자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고를 때 이제 이런 성격이 나면서 나폴레옹이 또 소설도 습작해요. 아, 글쓰기도 관심이 글쓰기도 관심 많이 가져요. 물론 뭐 아주 창조적인 글쓰기라기보다는 대충 그 당시 유행한 책들 가지고 대충 이렇게 좀 모작하는 형태 같은데. 근데 자기의 또 운명을 예언한 그런 그 소설도 썼어요 이때. 예언자의 가민이라고. 네. 이런 이야기예요. 승승장구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해가지고 추종자들하고 함께 자살하는 어떤 아랍인 예언자 이야기를 다뤘거든요. 자기 운명하고 비슷하죠. 그렇네요. 올라가다가 결국 꺾여가지고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신이 이제 나폴레옹이 아주 이슬람 세계라든지 자살 뭐 그 당시에 이제 괴테이 젊은 베르테리 슬픔이 네. 유행을 하니까 이제 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좀 염세주의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결국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국 8년 만에 이제 휴가를 얻어가지고 고향 아작시오에 도착하는 거죠. 10살 때 가서 18살에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교통도 안 좋고 여러 통신도 안 좋으니까 뭐 한번 나가면 진짜 뭐 정말 오랜만에 기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네. 결국 이렇게 가가지고 나폴레옹이 집에 갔는데 결국 가니까 집에 큰 문제가 과손 문제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이 과손이 어떤 과손이냐면 아버지가 본래 프랑스 정부에서 그때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뽕나무 과수원을 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 그런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과수원을 샀는데 보조금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곤혹스럽게 돼 있는데 그럼 나폴레옹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다시 파리에 가서 로비를 하겠다. 네. 해결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또 부대를 복귀를 못 하잖아요. 네. 그 나폴레옹이 참 재주가 좋은 게 계속해서 그렇게 휴가를 얻어내는 거예요. 군대 또 야, 무슨 일이 있어갖고 휴가를 얻어내겠다. 네. 그 휴가를 얻어내면서 또 월급은 다 받아내요. 이 재주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네.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그러니까 아홉 달 만에 네. 군대 이제 입대한지 아니 그 딱 배속받은지 아홉 달 만에 휴가를 얻었고 그 다음에 그 휴가 얻어나서 2년간 휴가예요, 2년간. 부대를 안 가는 거 2년간 계속 이 일한다고. 야, 무슨 출산휴가도 아니고 진짜. 2년을 봐도. 돈은 다 받아내요, 돈은 다 받아내고. 육아휴직이야. 당시에는 이제 정부 부처 간에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아니 그 아파서 못 온다는 인간이 파리에 가가지고 로비하고 있고 무슨 로비라는 거예요? 그 뽕나무가 그 가수원에 농업 보조금 애초 약속을 지켜달라. 그래서 결국 성사시켜요? 못 받죠. 아, 아 별 능력은 없구나.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파리에 올라가가지고 네. 파리에 사창가에 가서 처음 이제 매춘부와 동침했다 이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찾아내요. 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찾아냈는데 어떤 여자였냐면 어느 지방 출신인데. 군인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사창가에 오게 됐다 이런 것까지 다 찾아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지금 같은 뭐 무슨 인터넷 기록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네. 나중에 뭐 검색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걸 누가 쫓아다니면서 기록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 이제 특히 네. 나폴레옹 관련돼서 여러 가지 증언록 내면 다 그때도 또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나폴레옹 형제뿐 아니라 친구, 나폴레옹 사귄 여자 모든 사람들이 책을 써내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가 좀 쌓여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찾아낸 거 아닌가. 근데 이런 건 좀 가짜 증언일 수도 있겠다. 뭐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문 비교 분석을 네. 하고 교차 비판을 하니까. 네네네. 네, 네. 실제 지금 뭐 괴테 같은 경우도 괴테가 뭐 언제 어디서 갔는데 누구랑 어디서 여관에 잤는지 그거 다 추적하거든요. 프로이드 같은 경우도 네. 처음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어느 여관에 어디 누구하고 동침을 했는데 그 숙박하고 다 지금 찾아보고 정민현아 나는 성공하지 말자. 우린 털면 큰일 나. 큰일 난다고 우리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썼던 신용카드 기록이나 이게 다 아유. 나오니까. 정영주 씨 여기서 멈춰요. 더 이상 알려주면 네, 안 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와, 그래요. 그래서 첫 동침한
그 직업 여성까지 나오고. 네, 뭐 그까지 다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에 관해서. 결국 뭐 여기서 그 군대에 있으면서 또 열심히 독서를 하고. 네. 나폴레옹 깊이 있는 독서는 아니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다방면에 얕은 이제 박학 뭐 다독. 네, 다독 뭐 다독스네 네, 그런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네. 이 지금 현재 스코어 현재 이 나폴레옹 스코어 나폴레옹의 엄마보다 자기가 더 나이가 많아. 나폴레옹이 20살 해봐야 그렇죠. 엄마가 한 뭐 한 15살 30, 50년생이니까 19살 많았대. 그렇네요. 39 아, 아직 얼마 아직 어려. 참 옛날엔 참 옛날 사람들은 빨리 많이 일을 했다. 업적을 이룩했어. 아니 14세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15세부터 애를 낳았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네. 아, 그랬으면 나이가 좀 적게 사셨으면 몰라도 88까지 살았으면 네. 86. 네. 86까지 살았으면 정말 초반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내시고 뒤에 네. 제2, 제3의 인생을 아마 사셨던 것 같아. 나폴레옹 어머니에게 저는 좀 집중합니다. 아, 이 어머니 보통 분이 아니셔. 아, 그렇죠. 나폴레옹 엄마 같은 경우는 레티치아 같은 경우는 결국 황제의 모후가 됐죠. 황제를 네. 낳았고 큰아들은 나폴레옹 왕을 하다가 스페인 국왕이 되었죠. 나폴레옹이 다 시켜준 거지만 그리고 자기 사위들도 나폴레옹 왕이 나폴레옹 형이 됐죠. 나중에 스페인 국왕이에요? 나폴레옹이 시켜주는 거예요. 오. 다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 이제 뭐 또 다른 동생은 홀란드 지금 네덜란드 국왕 시켜주고 다 시켜주는 거예요. 뭐 바이에른 공국 왕 시켜주고 여동생도 다 시켜주고 여동생도 하나씩 떼주고 토스카니 지방 떼주고 네.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말로 수많은 영주와 그죠 왕과 황제를 낳은 엄마죠. 그렇게 따지면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유럽의 모든 왕들을 낳은 그렇죠. 엄마네. 네. 어. 아들 하나 잘 낳더니 갑자기 집안이 다 왕 집안이 됐어. 그렇죠. 보나파르트 집안에 완전히 뭐 그리고 나중에 결국 나폴레옹의 조카가 나폴레옹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폴레옹이 결국 나중에 조세핀이 데리고 온 딸하고 자기가 좋아했던 남동생하고 결혼을 시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자기 의붓 딸하고 남동생을 결혼시켰거든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약간 그 보수적인 남자가 조세핀이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네. 의붓 딸하고 남동생을 결혼시켰죠. 뭐 그게 법적으로야 뭐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프랑스는 좀 친척 간의 결혼들은 좀 융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난 아이가 결국 나중에 나폴레옹 3세가 되거든요. 아~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 네, 이후로 네. 나폴레옹 3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민이 형에게는 아, 그 조세핀 자체가 네. 이미 저 결혼 한번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받아들였냐 뭐 이런 아 그치? 그게 왜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 나올 텐데 네. 결국 이 조세핀이 나이가 6살 많아요. 그리고 6살이나 많아요? 예, 나폴레옹보다 6살이 많고 일남일녀를 데리고 있고 또 남편이 그 혁명의 와중에 채용당하거든요. 단두대에. 그리고 이 여자도 채용을 당해야 되는데 그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그 당시에 강경 그 분위기를 주도했던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고 죽게 되면서 이 여자가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같은 경우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감옥에는 이제 죽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감옥이 어떤 식이냐면 남편하고 자기가 다 같이 잡혀 들어가 있는데 이 감옥에서 간수들은 안에 여놓고 그다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놀든 말든. 감옥에서 이제 죽을 사람들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오로지 섹스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막 난교의 어떤 동아리가 되는데 거기서 만난 장군하고 여기는 파트너가 되고 남편은 다른 여자하고 놀고 막 이렇게 바꿔가며 놀았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또 다른 어떤 실력자의 정부가 되었다가 네. 뭐 엄청나게 이런 어떤 난잡한 생생활로 유명했는데 나폴레옹 결혼하거든요. 그 나폴레옹 결혼하는 이유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결국은 나이가 많았다는 것 그리고 난잡한 생생활을 했다는 것 이것이 결국 엄마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이다 이거죠. 엄마에 대한 엄마하고 딱 맞아떨어진 결국 거죠. 엄마를 닮은 여자를 찾아 결혼한 거예요? 거죠. 그래서 본래 나폴레옹하고 약혼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약혼녀는 데지레라는 여자는 외제니라고 불렀는데 처녀고 순결하고 자기하고 2년간 떨어져 있어도 항상 자기를 존경하고 숭배하니까 이게 결혼을 못하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그래 약혼했는데 네.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제피노 이야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이제 네. 나폴레옹이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됐고. 네. 소위로 이제 임관을 했고 네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생활을 하고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주 세계사적인 대격변이 나고 나폴레옹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예요? 프랑스 혁명. 그렇죠. 네.
바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네, 네. 1789년. 네. 프랑스 대혁명이 루이 몇 세야? 루이 16세, 네, 17세야? 루이 16세. 16세. 네. 처형한 게 프랑스 대형 맞습니다. 대형명이잖아요. 네. 그렇죠? 오. 네. 혼자 얘기해. 혼자 감탄해.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을 말하면 끝이 없으니까 네.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이제 결국 당시에 프랑스의 루이 16세 치세인데 루이 16세가 그네 무능하진 않았대요. 네.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는 있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뭐 그때 한번 말이 양또안했다고 이야기는 드렸습니다만. 네. 어쨌든 근데 당시에 프랑스 재정이 아주 큰 문제를 겪고 있었거든요. 프랑스 왕실 같은 경우가 당시 미국 독립전쟁에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했다가 빚도 많이 지게 되고 그래서 1년 재정 수입의 절반 이상이 이자 상환에 쓰인단 말이죠. 네. 아. 도저히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빚내서 빚 갚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방법이 이제 삼부회를 소집한 거예요. 당시 프랑스 인구가 유럽에서 가장 그 이제 유럽 대륙에서 가장 많았다고 보는데 뭐 2,500만에서 2,800만 정도 됐다고 해요. 네. 상당히 많은 거죠, 그죠? 네. 당시 18세기 말에. 근데 당시에 제1신분, 2신분이 있거든요. 1신분이 이제 성직자고 네. 2신분이 귀족들이죠. 그리고 3신분이 이제 흔히 말하는 평민들인 거죠. 네. 부르주아라는 사람들도 3신분에 들어가요. 네. 자, 그런데 1신분, 2신분. 항상 어느 사회 지배 계급은 2%를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가 이 사람을 부담을 그 이 사람들을 봉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1신분, 2신분 합쳐서 한 50만 명이 되고 나머지가 다 이제 3신분들인 거죠. 근데 이제 결국 3신분을 모아 가지고 적당히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해 가지고 대충 3신분에게 좀 과세 부담 지우고 끝내려고 했는데 3신분 사람들이 우리가 세금 왜 세금만 내고 우리는 왜 제대로 정책 발언을 못 하냐 해 가지고 결국 3신분이 결국은 자기들끼리 테니스 정구장에서 새롭게 이제 회의를 하고 아, 여기서부터 3부가 예.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직자, 귀족, 부르주아? 평민이죠. 아. 평민 중에서 당시 부르주아는 한 10% 정도 됐다고 보는데 네네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상공부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니까 돈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돈에 걸맞은 지위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인 지위를.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와중에 결국 그 이 제3신분들이 이제 농성에 들어가게 되고 네. 정치적인 이제 불만이 쌓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충돌이 벌어지다가 7월 14일인가 그랬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거죠. 그 바스티유 감옥 습격한 이유는 뭐 그때 사람이 많이 잡혀있던 건 아니고 사드 후작이 그때 잡혀있다는 뭐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여기 몇 명이 없었고 실제로 바스티유 감옥에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기를 아. 얻으려고 그 잡아냈고 결국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네, 네. 프랑스 전역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바스티유 감옥을 석가하고 이제 완전 왕이 꼼짝 못한다더라. 그러니까 왕을 바로 잡아 죽인 게 아니에요. 왕은 나중에 이제 2년 뒤에 결국 채용되는데 3년 뒤에 채용되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나폴레옹의 연대도 폭동 분위기가 감지되는 거예요. 갑자기 부하들이 사병들이 장교도 불러가지고 야 술 한잔 따라봐 야 우리 같이 놀아 너 춤 춰봐 이런 식의 약간 폭동 분위기가 감지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네. 세상이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이때 어떤 판단을 내냐면 휴가를 또 받아가지고 코르시카로 또 휴가를 가 그래가지고 가서 계속 몸 아프다고 휴가를 연장해가지고 이 코르시카에서 이 사람은 뭔가 정책 성부수를 던지려고 했던 거죠. 코르시카는 자기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성부수. 거기서 무슨 정치적 성부수를 띄워요? 이때가 코르시카 독립에 찬스가 왔다 이를 보는 거죠. 아. 그럼 내가 여기서 관자리 하지 않느냐 이거죠. 아 그냥 뭐 프랑스 전체를 다 하려는 그렇죠. 마음은 아니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만 해도 자기가 이게 프랑스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다, 출세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코르시카에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났으니까 이 코르시카가 절호의 찬스가 왔고 그러면 아. 내가 코르시카 가서 이럴 때 빨리 움직여가지고 한 자리를 찾아야겠다. 네. 아. 빨리 상에 젓가락 얹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어. 그래 가가지고 아주 활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뭐 갔다가 형을 이제 결국 그 코르시카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린 급여 받아냈는데 천재적인 소환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게 실컷 놀고 또 아니, 노는 게 아니라 다 그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또 몸이 안 좋아서 왔으니까 그리고 올 때 풍랑이 쳐가지고 계속 내가 못 왔다. 이 증명서를 다 받아와가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돈 받았네요. 돈도 다 받고. 그러니까 상관들이 그렇게 나폴레옹을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출세를 잘 아는 거죠. 윗사람이 잘 봐줘야지 출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윗사람들한테 잘한다는 거죠. 나폴레옹이. 그래서 이제 출세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국 그 루이 16세가 도망을 치려고 했거든요. 네. 여기 계속 있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도망치려다가
어떻게 보면 이 누이 16세가 얼굴을 빼꼼 내밀었단 말이죠. 마차에서. 네.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루이 16세를 호송하기라는 군대가 안 오니까 이리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왜 군대가 안 오지 해가지고 지켜보다가 얼굴을 내밀었는데 그 도시에 어떤 사람이 어? 저 사람 왕이다! 된 거예요. 집회에 내 루이 16세 얼굴을 봤다. 저 네. 사람 왕이다. 해가지고 이게 다시 루이 16세가 이제 뭡니까? 다시 이 프랑스 왕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다. 도망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나게 되면서 이제 급격히 이제 정세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때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프랑스가 아 이제 왕 이거 지금까지 우리 이쁜 군주제 정도를 하려 했는데 이 왕 이대로 둬서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확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결국 이때를 기점으로 자코뱅하고 지롱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네네. 자코뱅파와 지롱드파 이 프랑스 혁명에도 이 대립이 시작되는 거야. 급격한 개혁을 그게 자코뱅파죠. 그게 자코뱅. 그리고 온건한 좀 개혁, 왕을 좀 그래도 하주자, 지동도파. 그러니까 아예 왕을 죽이자 하는 거는 이 강건파고. 그렇죠. 이게 자코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사람들이 파리에 자코뱅 수도원이 있는데 여기를 자기 본거지로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코뱅파라고 불렀고. 자코뱅이 아마 야고보 뭐 제이콥 이쪽이겠군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의회에서 좀 높은 쪽에 그 연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 좌석을 차지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산악파다 이거죠. 산악에 높은 데 있다. 그게 산악파다. 자코뱅파 혹은 산악파 이렇게 불렀고 네네. 또 지롱드 사람들은 지롱드 프랑스 이제 그 보르도 지방 있죠. 보르도 포도주 유명하죠. 네네. 그 지방이 이제 지롱드 지방인데 그쪽 출신들이래요. 그러니까 온건하니까 이 사람들은 좀 지롱드파. 지롱드 출신이 많았고 그 이때 아까 그 네. 누굽니까? 로베스피에르는 자코뱅. 자코뱅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로베스피에르가 결국 주도를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틸레리 궁으로 마라가 주도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가담을 해가지고 틸레리 궁에 가가지고 결국은 왕을 끌어내자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틸레리 그 궁에서 틸레르 궁이 뭔데? 왕이 원래 파리에 있는 루이 16세의 궁전. 베르사유 궁전은 파리 밑에 네네네. 있는 거고 네. 파리에서 이제 루이 16세가 기거하는 궁전이 틸레리 궁인데 거기를 지키던 군대가 있었죠. 그 유명한 스위스 근위대. 네. 그 600명이 다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왜 스위스가 근데 지켜 그래? 용병 스위스는 그 지금 네팔의 구르카족이 용병으로 자기들 외화를 이제 그거 하잖아요. 저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북미 정상회담 할 때 구르카 용병들 다 그 지켜. 바로 스위스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아 그때도 그러면 그러니까 용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당신들 할 만큼 했고 가라고 했는데 스위스 용병 입장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안 지키고 그냥 중간에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앞으로 우리한테 누가 계약이 일거리 주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죽더라도 지켰어요? 후손들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 죽었죠. 아 그래요? 그래서 다 죽은 거죠. 멋지다 근데. 근데 이때 나폴레옹이 보고 너무 그 경악한 거죠. 아, 경악한 거. 왜냐면 사람들이 이 그러니까 이 무섭다 이거죠. 대중들이 너무 무섭다. 아. 대중들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여성들이 그러니까 군중들의 근위병 군인들의 시신을 막 훼손하는 거야. 옷은 좋으니까 옷은 벗겨갖고 자기들 입고 막 뭐 팔다리 자르고 성기도 막 절단하고 이런 식으로. 여성들이? 여성들이. 왜? 그 여성들이 더 쌓인 게 있나? 빵을 안 주고 이 왕 때문에 이 빵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섭게. 아 그래요? 한킬로트라고 하죠. 긴 바지를 입고 그런 네네네. 여인들이. 그러니까 이 뭔가 먹을 거를 챙겨주지 않는 나라에 대한 어떤 불만과 원한이 폭발을 하면 무시무시한 거죠. 그때 나폴레옹이 마침 그 현장 쪽에 있다가 자기가 양복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군복은 아니고 차려입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너 공화국 만세라고 불러봐. 안 부르면 죽어.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공화국 만세. 그때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완전 경악을 하고 대중은 믿지 못해. 저 대중들 우매한 대중들은 반드시 법 잡아야겠다. 무력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나폴레옹은 혁명의 아들이라지만 진짜 이게 사실은 혁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반동감을 가지고 있는 네. 그래요. 본인의 경험으로 따르면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네. 이 사람은 결국 그렇게 있다가 다시 또 휴가를 얻어가지고 이 규정을 찾아낸 거예요. 네. 혁명 군대 있지만 의용 군대도 이중 군적을 넣을 수가 있다는 규정을 찾아가지고 휴가 얻어가지고 또 코르시카로 가서 의용대에도 자기 군적을 올리는 거예요. 네. 네. 그 가가지고 이제 가니까 또 마침 자기 종조부, 종조부 있죠. 할아버지의 네, 네, 형제. 네. 그 할아버지 형제 중에 한 명이 아주 돈이 많은 주교 성직자였는데 죽으면서 교회 이 돈은 저라고 했는데 형하고 둘이가 탁 가로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선거 자금으로 쓴 거죠. 그래서 형을 당선시키고. 아, 형은 당선됐고 자기도 이제 네. 부대에
연대장 비슷하게 당선된 네.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코르시카에서 이제 내가 한번 혁명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그 코르시카로 다시 활동 가서 하고 있는 거죠. 코르시카로 그렇게 네. 돌아갔다가 제2의 인생이 또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러면 네. 2부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시죠. 네. 자 일단 아 코르시카에서 태어난 나폴레옹이 아, 코르시카를 떠나서 군사학교에서 받고 생전 처음으로 사창가 잠깐 갔다 온 얘기 했고요. 그리고 다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네. 무시무시한 장면들을 보고 다시 코르시카로 네.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는 유럽 대륙을 제패하는 네, 그런 네. 이야기들이 아마 2부에서 네.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저희 2부도 함께 해주시고요. 아, 1킬로 커피 올케어 흑마늘 은하수 사과는 저희 아, 공지사항 란에 보시면요 잘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